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고 무한한 복락 주시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13장 참여 드리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방송입니까?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예, 그러면은 방송. 함께 420장 찬미를 더 부르겠습니다. 420장 주 날개 및 귀한 일하길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소리 없이 아름다운이라는 주제로 청년 기도주일이 진행됩니다. 이번 기도주일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더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게 해주세요.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전국에 계신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행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 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크리스천 1000명을 대상으로 돈과 행복에 대한 인식을 물었습니다. 3명 중 2명은 돈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친구를 속일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우정과 신의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두의 눈에 잘 사는,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 그러나 그 속에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던 사람. 그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의 직업이고 또 하나는 그가 가진 재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 부자라고 불리려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했을까요? 몇 해 전 성인 남녀 4,100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을 조사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39억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 생각한대요. 그런데 정작 부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023년 기준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의 기준은 최소한 현금 100억 원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였던 삭개오도 한 100억쯤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몇 명이나 나올까요? 부자라는 단어는 신구약 통틀어 딱 45번 등장합니다. 성경 역사 4000년 동안에 45회 언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실명이 밝혀진 부자는 단 두 명뿐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저 그런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란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행복해지고 싶어서 혹시 돈으로 이 행복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돈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삭개오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부자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예, 죄인이래요. 여러분,
과연 죄인으로 사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죄인으로 불렸습니다. 왜요? 그의 직업 때문에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리는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단순히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리장은 그 이상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이 되려면 적국이었던 로마 정부와 굉장한 시민 관계를 구축해야 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 사람만 세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되기 위해선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부여받아야 했는데 이건 자기가 맡은 지역의 세금을 거둬들일 권한을 거액의 돈을 주고 사는 것이었어요. 세금 징수권을 사고 나면 여러 명의 세리를 고용해 고리대금업자처럼 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적게는 두 배에서 세 배, 많게는 열 배까지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여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 정부를 믿고 동족들의 돈을 다 쓸어 담는 것입니다. 거둬들일 돈이 없으면 땅도 빼앗고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빼앗는 겁니다. 아마도 그걸 감당치 못해서 죽은 사람들도 꽤 있었겠죠. 얼마 전 가평군 용소계곡 살인사건이 큰 이슈가 됐었죠. 이은혜 씨와 내연남이 보험금 8억 원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이은혜 씨의 남편을 이 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이은혜 씨는 늘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돈이 급하다고 하면 은행에서 빚을 내서 주고 나중에는 빚을 낼 수도 없으니 누나 카드까지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피말리게 하고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만든 이 여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살해 혐의로 구속되고 첫 재판 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은혜 첫 재판 지켜본 유족. 우리 고통 똑같이 겪길.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은혜 씨가 똑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겁니다. 삭개오는 왜 동족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을까요? 누군가에게 삭개오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자기 가족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주범이고 원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까지 부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삭개오는 왜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삭개오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보게 되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의 키가 보통 작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웬만한 부자를 가지고는 부자라 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키가 작다고 표현된 사람은 오직 삭개오 한 명뿐입니다. 그가 성경에 키가 작다고 표현될 만큼 병적으로 키가 작았다는 것이죠. 병적으로 키가 작았던 삭개오. 그는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을까요? 저는 삭개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큰 키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남성 평균 키는 됩니다. 174cm. 이 사진은 제 중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저때 키가 149cm였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엔 141cm였고요. 작아도 너무 작아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가였습니다. 여학생들보다도 키가 작아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한 번은 학년을 구분짓는 명찰을 차지 않아서
여자 후배들에게 끌려가 금전갈취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졸업 때까지 이 명찰을 학교 밖에서도 차고 다녔습니다. 키 작은 자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키가 병적으로 작았던 사케오는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을까요? 당시 유대사회는 장애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살아가는 매일이 고통이지 않았을까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성인이 돼서는 그 장애가 더 큰 문제가 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한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케오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결핍이 없었던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직업,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직업이기에 사케오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겨우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도 할 수만 있다면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케오가 세리장이 됩니다. 유년 시절의 결핍의 사랑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산 결과는 어렸을 때는 키가 작다고 병신 죄인 취급당하고 성인이 되니까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말이죠. 서론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반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행복은 소득순으로 증가하다가 이 소득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도는 멈추거나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소득의 증가에 따른 행복감은 임계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컵라면 좋아하세요? 이 음식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럿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정겨운 음식인데 혼자 먹는 컵라면이란 맛은 둘째치고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습니다. 사케오는 열심히 모으고 모아 집을 넓혀요. 좋은 가구들로 채워놓습니다. 식탁에 진수성찬이 올라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케오에겐 홀로 먹는 컵라면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는 사람들 속에 살았지만 그의 삶은 무인도와 같았고요. 돈은 많았지만 가난했고 지위는 높았지만 존경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또 하나의 결핍은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케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온 모습은 순결과는 거리가 멀었죠.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고 시간이 흘러 세리장이 된 사케오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 사케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키가 작으니 난쟁이? 돈에 미친 사람이었으니 줄여서 돈미남이라고 불렀을까요? 나라를 팔고 동족을 배신한 매국노?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케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553쪽입니다. 사케오는 자신과 같이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공손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서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 때문에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평생을 사랑에 목말랐던 사케오가,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랑받아보지 못했던 사케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러 다니신다더라. 예수란 사람이 민족의 배신자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더라.
심지어 예수란 사람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다더라. 그 사람은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생들을 찾아다니며 사랑해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리고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4절의 말씀처럼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무화과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면요,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소아시아산 무화과나무 열매는 참 무화과나무 열매보다 아주 열등했으며 먹을 수 있게 하려면 거두기 얼마 전에 그것에 구멍을 낼 필요가 있었다. 얼마나 맛이 없었으면 열등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나마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확 전에 열매에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사전은 이 열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맛은 무화과나무만 못하지만 빈민, 가난한 사람들의 식료가 되었다. 여러분,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온 동네에 선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받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오른 이 키가 병적으로 작은 삭개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서로 얼마나 비슷하고 닮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은 그의 인생 중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웠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돌 무화과나무에 오른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바로 앞까지 다가와서는 걸음을 멈추시더니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뵙는 예수님께서 자신도 잊고 있던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삭개오의 집에는 지나가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이런 삭개오의 집에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수님의 한마디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이 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의 앞에서 어떤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았냐? 이젠 회개하고 남의 것은 다 돌려줘라.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한마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한마디 말이 삭개오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센 척하며 살았던 삭개오. 하지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거야 라는 이 한마디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고백하며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겁니다. 나 외롭고 너무 힘들었다고.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말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그 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다고 한 그 말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의 울음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심을 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날 삭개오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신과 함께 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하나는 예수고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을 경험하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통해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를 경험한 것입니다. 순결한 것, 의로운 흔적 하나 없는 이름뿐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침내 그가 있는 여리고까지 손수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순결한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따스한 음성은 오늘을 사는 삭개오 같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정로의 계단 54쪽에 나오는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대가 죄 많고 속절없고 궁핍한 현실 그대로 당신께 나아오기를 좋아하신다. 그대는 어리석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 나와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팔로 그대를 두르시고 그대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신다. 재림 청년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삭개오의 자리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고민과 눈물의 장소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딸, 우리 아들, 내가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나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속절없고 궁핍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소리를 선명히 듣게 하셔서 삭개오처럼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 나열된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맞춰졌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내일 안식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